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냄비밥을 한번 해봤습니다. 냄비밥을 이렇게 고슬고슬 한번 냄비밥을 한번 해봤습니다. 밑에는 누룽지는 또 보글보글 또 끓여 먹으려고 냄비밥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밥통에 밥을 많이 하는데 이 냄비에 밥은 요즘에 많이 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통보다 더 맛있는 냄비밥을 고슬고슬하게 하고 밥은 먹고 밑에 누룽지는 물을 부어서 보글보글 끓여 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오늘 냄비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패를 지금 볶고 있는 중입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도 않고 고추장도 넣지도 않고 터벅하게 볶지 않으려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제 나름대로의 비법으로 지금 냄비밥과 두부치기 대패 두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돌배기를 하려고 하다가 대패를 지금 볶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요 위에다가 간단하게 냄비밥, 이 따끈한 냄비밥과 김치와 엄마가 해준 김치와 파김치와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 요 위에는 고기 위에는 파를 한번 이렇게 파를 이렇게 얹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